생각 에너지. 세계를 바꾸고 싶다면 먼저 우주를 움직여라.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우주, 즉 소우주죠. 여러분들이 의식과 생각의 에너지로 충분히 꽉 채울 수 있는 여러분들의 소우주를 바꾸면 됩니다.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입니다. 선물 받을 수 있는 건 지금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일 바뀐다. 그럼 평생 그 사람은 내일 하다가 죽습니다. 오늘 하루를 정말 엑사고라주 히브리어로 건져 올리는 루크라TV는 사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할게요. 안녕하세요. 루크라 패밀리 루밀 여러분 반갑습니다. 루크라입니다. 점점 루밀리라는 이 사랑스러운 이름이 입에 익숙해지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좋은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항상 하루하루 지금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소우주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최고의 상상의 꿈을 실어서 날려보내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승화시키는 거죠. 지금 찰나의 허무한 삶에서 꽉 찬 무한대의 시공간을 초월한 무궁무진한 진짜 삶으로서 나의 삶을 띄우는 겁니다. 레니 엘 위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자기 훈련이란 도망치고 싶을 때 그 자리를 지키는 것, 화를 내고 싶을 때 조용히 열을 세는 것, 굴복하고 싶을 때 미소 지는 것, 이렇게요. 포기하고 싶을 때 전진하는 것. 이것을 자기 훈련이라고 합니다. 결국 마음 훈련이죠. 제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잠언서 말씀을 주제로 그 루크라 꿈방 이론 강의 1탄부터 12탄 중에서 주로 7, 8, 9, 10, 11, 12 이 6개 장에서 특별히 제가 쓴 글과 성경과 여러 가지를 함축해서 강의했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다시 한번 봐도 명강이니까요. 사람 인자에 대한 철학적인 설명, 마음의 중심을 잡는다고 해서 초의 심지에 비유된 마음의 심지의 어떤 비유성과 상징성,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철학에 대해서 7탄부터 12탄까지 있으니까요. 꼭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생각 에너지. 세계를 바꾸고 싶다면 먼저 우주를 움직여라.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현실, 를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우주, 즉 소우주죠. 여러분들이 의식과 생각의 에너지로 충분히 꽉 채울 수 있는 여러분들의 소우주를 바꾸면 됩니다. 과거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은 소우주라고 얘기하고 있었죠. 양자론적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차피 온 우주가 양자이기 때문에 인간도 또한 소립자의 어떤 덩어리이고요. 그렇죠? 양자론적 수소 원자 모형에 따르면 전자는 특정한 궤도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존재할 수 있는 궤도가 띄엄띄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자의 층위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한 전자가 자신의 궤도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궤도 사이사이를 도약하는 방법 말고는 없겠죠. 이를 양자 도약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 모형과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실패 또는 평범 이런 궤도를 계속 사이클 돌고 있다고 쳐요. 그럼 이 성공이라는 궤도로 이제 한두 개 층 또는 그 이상의 층위로서 이제 도약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도약할 수 있는 에너지를 증강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리콜 VD, Realization은 어디다? 마음에서 온다. 현실은 마음의 창조의 결과이다. 그래서 비비드 드림 하게 되면은 Realization, 현실화, 현실이 창조가 된다. 라는 이런 공식의 인생 도약 공식을 여러분들 지금 바로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고 계신 분들은 쭉 이어나가시고요. 불가능한 조건을 딛고 꿈을 이룬 무수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궤도를 바꾸기 위한 실천 공식이죠. 양자 물리학자들은 말한다. 인간의 생각은 우주에 영향을 미친다고, 우주를 변화시킨다고, 화성의 공전 속도가 변한다거나 별똥별이 다시 우주로 돌아간다거나 은하계가 운동을 멈춘 일 따위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지구가 멸망하지 않으면요. 여기서 말하는 우주는 우리 안에 있는 우주, 즉 마음에 있는 우주, 사람의 마음 에너지가 큼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우주의 크기도 달라질 수 있겠죠. 온 세계의 대우주를 망라할 수 있는, 커버할 수 있는 엄청난 내공으로서 그렇게 위인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겠고, 그렇게 키우지 못하는 적당한 위인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작겠죠.
양자론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누구나 우주다. 소립자들로 이루어진 우주, 실제로는 우리는 동서양은 물론이고 세계 각지에서 고대로부터 내려온 인간은 소우주다 라는 가르침을 접하고 있죠. 인간의 의식이 영향을 미치는 우주를 자기 자신의 우주로 한정짓는다면 생각하는 대로 현실이 된다. 여러분들의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 라는 양자론의 발견도 충분히 현실적으로 이해가 가능할 것입니다. 수십 년 전의 어떤 일환대에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다. 앨런이라는 청년과 빌이라는 청년이 룸메이트였답니다. 앨런은 전형적인 상류층 자제이자 수재 중의 수재였고 그는 마치 왕자 같은 사람이었다. 모든 사람이 그와 친구가 되고 싶어 했고 모든 여자들이 그와 사귀고 싶어 했다. 그에게는 신분과 권력은 물론 돈과 능력까지 있었다. 전형적인 다이아몬드 수저죠. 반면 빌은 전형적인 하류층 자제였다. 물론 그도 머리는 좋았으나 앨런만큼은 아니었고요. 그는 무엇이든 스스로 노력할 때라야만 얻을 수 있었다. 그도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여자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앨런만큼은 아니었다. 이 빌은 결손 가정 출신이었고 수중에 돈 한 푼 없었고 권력은 단지 저 멀리 희망사항일 뿐, 요즘으로 말하면 흙수저죠. 단지 머리가 조금 좋은 흙수저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머리가 적당히 좋기만 할 뿐인 흙수저는 위대해지기 힘들죠. 뭐가 있었을까요? 그가 가진 것이라곤 오직 미래에 대한 꿈밖에 없었답니다. 어쩌면 꿈이 전부가 될 수 있을 때 자기의 힘을, 자력을 제로로 돌리고 우주에 있는 무한대의 힘, 하나님의 힘, 절대자의 힘을 나의 힘 대신 무한대로서 수렴시키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상상의 에너지를 극대화시키는 거죠. 앨런과 빌의 의식은 두 사람의 물질적 환경만큼이나 큰 차이가 났는데요. 앨런은 워낙 풍족하게 태어나다 보니까 매사에 아무래도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시 했겠죠. 그리고 허무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심적으로 가질 수 없는, 물적으로 충분히 갖추고 있지만 심적으로는 허무하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관념에 더 스며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부자일수록 오히려 마약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면에서 앨런은 매사에 부정적이었다. 그는 삶의 나쁜 점만 보았고 당연히 감사할 줄 몰랐다. 인간관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에게는 모든 인간관계가 계산적이고 가식적으로 보였다. 돈이 많고 하니까 친구들의 어떤 이런 좋은 환대가 진심으로 느껴지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한편으로 지구라는 행성은 고통으로 가득 찬 세계였다. 전쟁, 폭력, 불법 굶주림, 질병으로 만연한 곳. 그가 생각할 때 이런 세계는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았다. 허무주의와 회의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감사할 줄 모르게 되면요, 마음에 우러나오는 행복과 감사와 희열과 호기심이 없게 되죠.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더 큰 감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뭐밖에 없겠습니까? 마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극단적으로 세상이 멸망한다든지. 세상이 그대로 있고 없어질 수 없다면 방법은 뭡니까? 내가 없어지는 것밖에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자살이 어쩌면 너무 풍족한 사람이 마지막에 정말 그 최후의 보루로 자기의 감각을 극대화시키면서 자기 만족의 허무에 극대화에 빠질 수 있는 한 가지 종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심적 행복에 기반을 둔 물적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 과정이기도 하고요. 외적인 환경으로만 본다면 빌은 앨런이 감히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오히려 부정적이었어야 되죠. 풍족한 앨런이 이 정도인데 빌은 뭐 더 부정적이었어야 원래 비율적으로 맞겠습니다. 둘이 이제 룸메이트였으니까요. 그는 생부를 어이없는 익사사고로 잃었는가 하면 엄마와 자신에게 총을 들이대는, 빠방! 총을 들이대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붓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그 밑에서 슬하에서 자랐던 최고의 결손가정의 극치의 양육을 받았죠. 빌은 이외에도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아주 어릴 적부터 자랐다. 부자들이 돈 없는 사람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사회가 능력 없는 사람을 얼마나 차별하는지 빌은 아주 잘 알았다. 눈앞에서 항상 목도하고 겪었던 삶이 그랬을 겁니다. 빌은 백인이지만 집이 너무 가난해서 흑인 슬럼가에 살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빌은 변화를 믿었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주인공이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좋은 양서 인문 고전을 통해서 꿈을 키웠던 이 빌이 나중에 어떤 빌인지 마지막에 나오는데 한번 고민해 보세요. 빌빌거리지 않고 한건 했던 겁니다. 빌이요. 빌은 자신이 하기에 따라서 어떤 가식적인 인간관계도 진실된 인간관계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가 하면 모든 인간은 지구를 보다 살기 좋은 행성으로 만들기 위해 태어났다고 믿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우리 CCM 가스펠송도 있듯이 정말 행복과 사랑을 위해서 각 사람이 존재하고 탄생했으며 화합하는 것이라는 그 선한 마음. 선을 추구할 때 악은 자연적으로 멀어지고요. 세상에서 악은 선이 없는 상태가 악이라고,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라고 제가 7, 8, 9, 10, 11, 12편 이론 강의 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꼭 보십시오. 부자들의 무시나 사회의 냉대 같은 것은 염두에 두지도 않았다. 빌이 생각하기에 이런 것들은 불평하라고 있는 게 아니었다. 불평의 대상, 현실에 리액트 당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오히려 긍정적인 쪽으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동기부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의 어떤 밑받침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내가 개천에서 난 용이 되면 그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던져줄 수 있다. 그러면 그들의 생각도 변화시킬 수 있고 부자와 빈자는 나를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 내가 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빌은 외쳤습니다. 결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앨런은 1971년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안타깝죠. 옥스퍼드의 수제고 모든 게 풍족했던 최고의 귀족층 자제가 이렇게 허무하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허무한 삶의 회의주의에 빠지게 되면 극단의 선택은 마약, 자살, 아니면 지구의 멸망을 위한 테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빌은 어떻게 됐을까요? 낯 익지 않으십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아시겠죠? 빌 클린턴, 1992년도에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그 빌입니다. I knew then he really was intelligent enough to see the future of how we had to reach Americans. The Washington establishment went bonkers, right? This is undignified. This is unpresidential. It's horrible. What a disaster. And the rest of the country went, wow, that's so cool. He plays the sax and he wears Ray-Bans. You know what your drummer said? What? He Sorry? said, if this music thing doesn't work out, you can always run for president. 여러분도 이런 부정적인 환경에 오히려 긍정적인 동기로서 현실에 부정적으로 자극받지 않고 리액트 당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나의 꿈을 작용시켜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봄으로써 빛과 선함과 긍정적인 꿈과 성공과 부와 그리고 더불어 나눔까지 빈자와 부자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그 화합까지도 꿈을 꿨던 그 빌 클린턴이 정말 여러분 각자의 그 삶에 표대로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를 루크라 저는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루크라 패밀리, 루밀 여러분 항상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입니다. 선물 받을 수 있는 건 지금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일 바뀐다. 그럼 평생 그 사람은 내일 내일 하다가 죽습니다. 오늘 하루를 정말 엑사고라조 히브리어로 건져 올리는 루크라TV는 사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할게요.